대전과 충남교육청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조승래 국회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문제와 평생학력 인정제 등의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현장 김학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 등 대전 충청권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대전, 충남, 충북 등 교육청에 산재해 있는 교육 문제와 복지 등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조승래 국회의원은 늘어나는 생활체육인을 수용하기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언급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전은 300개 학교 가운데 272개가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체육관은 76.8%, 강당은 72%로 양호한 개방률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단체의 독점 문제와 학교 측과 주민 의견이 충돌해 실질적인 이용은 낮은 편입니다. 학교 측은 아무래도 시설 관리에 대한 안정성이나 수업 침해 문제가 중요한 화두였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개방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것이 또한 또 이 요구였습니다. 이 서로 이 상반되는 주장들이 학교 시설 개방과 관련돼서 충돌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 대전 교육감님 혹시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죠? 학교 시설 중에서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단위의 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들 특화된 조직을 만들어서 교육위는 대전시 교육청이 잇따르고 있는 스쿨비트 사태 속에서 선정적인 내용이 담긴 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점을 질타했습니다. 남자 중학생이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몰카 영상을 공유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들만 보여주고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장면은 단 한 컷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적절치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네. 이러한 모든 것을 할 때 제작하고 또 올릴 때에는 네.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네.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네. 자료를 제작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승래 의원은 공공형 학력 인정제 추진을 위해 대전시 교육청과 대전시와 협의 중임을 확인하며 만학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평생학습 학력 인정 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요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예지학원 사태의 어찌 보면 후폭풍 중에 하나죠. 그게 지금 교육청과 대전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은 재임 기간 중 늘어난 공무원 비위 증가에 대해 추궁이 이어졌지만 실제로는 모두 재임 시절 이전에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육감하기 이전에 음주운전했던 분들이 2013년에서 14년 초에 집중으로 많았습니다. 이것을 감사원에서 2016년도에 통보함으로써 갑자기 이렇게 40여 명이 늘어나는 이런 다방면에 걸친 교육 문제를 진단하고 현 주소를 살펴본 교육위 국정감사. 진단을 넘어 실질적인 처방과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CNB 뉴스 김학준입니다.